몸에 양념을 붙여. 아. 당연히 양념치킨 먹죠. 그리고 누가 소스 샤워해요. 터치 터치 심장이 벌써 벌써 이렇게 PR 하는 아이돌은 처음일 거예요. K-POP 신에서 성매치니까 가능하다. 저는 못해요. 치킨 치킨 치킨. 우리가 드디어 그토록 우리 형이 나의 꿈 고대하던 치킨 먹방 하러 왔습니다. 우와! 여기서 소리 내주세요. 소리 질러. 치킨도 먹으러 왔는데 일단 우리는 광고팀이잖아. 맞아. 광고팀이긴 네. 한데. 예능국. 우리 이 집. 멜티플. 터치 터치. 치킨을 먹고 이렇게 할게요. 아 그렇게 프로모션 광고를 괜찮지? 그 기획 하나 짜시는 거 지금? 나 지금 치킨이 오면 나 이거 춤 한 번 더 할게. 아 닭다리를 들고 하겠다? 맞아.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치.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의 순수한 열정을 담아서 맞아. 치킨 먹방을 하러 왔는데 치킨의 취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뭐 구운 치킨도 그쵸. 있고 뭐. 저는 사실 나 뭐지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리스트 만들었단 말이야. 여기 새로운 데 먹을 때마다 일단 한장 맛있을 거야. 여기는 프라닭이야. 프라닭. 네. 그 프라닭 맛있죠. 고추마요. 고추마요가 엄청 맛있고요. 저 굽네도 엄청 좋아요. 굽네. 깔끔하게 먹고 싶다. 기분 좋게. 튀김 아니까. 아, 그죠. 약간 왠지. 부담 덜 되게. 네, 그치. 멘탈 다이어트 하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BHC는 프링클. 아, BHC 프링클. 스테디죠. 스테디 셀러죠. 그쵸. 오늘은 뭐 갖고 왔어, 가능아?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좋아하는 교촌치킨. 이것도 되게 스테디셀러예요. 너무 좋지. 또 허니콤보랑 레드콤보를 이제 제가 좋아해서 가져와 봤는데 또 저희의 치킨 취향을 또 제로즈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제로즈분들의 치킨 취향도 제가 한번 알아볼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치킨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어요. 예. 일단 난 좀 세게 갈게. 세게? 생각해볼게. 잠깐. 틱톡 틱톡. 오케이. 치킨을 엄청 뜨겁게 먹기. 그래서 맞을 때 와 이리 할 수 있고 아니면 냉장고 했던 어제 밤에 먹었던 치킨 거의 얼려 먹냐 아니면 진짜 뜨겁게 먹냐. 그 뜨거운 거를 먹으면 혀도 이렇게 다 그 약간 라바처럼 먹기. 맞아. 냉동실 어때? 냉동실 좋아. 야 냉동까지? 그까 그걸 가야지. 오케이. 네,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치킨을 진짜 뜨겁게 네. like lava 네. vs 하루 동안 냉동실에 언 치킨 네. 색깔까지 맞췄어. 뜨거운 하고 미감이죠. 미감. 아 이거 보통이지. 네. 다리 아니면 날개. 하지만 전 제로즈분들한테 날개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한국에 날개를 주면 도망간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진짜? 그 그런 미신, 거 있어? 미신이 있어요. 미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제로즈한테 날개 안 들 거지만 본인이 먹는다면 뭘 먹을지. 예. 닭다리 vs 닭날개. 예.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이렇게 정해졌고요. 예.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나 이거 이제 웃길 수 있는데 이해 못할 수 있어. 몸에 양념을 붙여. 너의 스스로 몸에. 너의 스스로 해봐. 스스로 몸에 양념을 이렇게 붙이고 양념 샤워, 소스 샤워. 맞아. 근데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 아니면 양념 치킨을 먹는데 나시만 입고 있어. 당연히 양념 치킨 먹죠. 그리고 누가 소스 샤워해요. 아니 근데 밖에서 먹고 있어. 한강 리뷰에서 엄청 추워. 마이너스 5. 그러면 소스로 샤워하고 프라이드 치킨 먹기 vs 대 나시 한 장 걸치고 한겨울에 밖에서 양념 치킨 먹기. 말이 안 되는데 밸런스 게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고민해 볼게요. 고민이 되면 밸런스 게임인 거잖아. 오케이. 몸에 양념을 붙여. 너의 소스로 몸에 나시만 입고 있어. 한강 리뷰에서.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극강의 밸런스입니다. 소스 샤워하고 집에서 다 묻히면서 막 침대 이런 이불 이런 거에 다 묻히면서 프라이드만 먹기. 프라이드 먹기. 한겨울 나시만 입고 한강 다리 밑에서 양념치킨 먹기. 상상해봐 여러분. 프라이드 치킨을 선택하면 양념은
어디든지 있어. 여기서도 이렇게 발라먹을 수 있고 손에서 이렇게 발라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의자 앉으면 의자에 누구든. 갑자기 뭐 이렇게 딱 했는데 휴지를 꺼낼 때마다 계속 양념이 묻어. 또 느낌 다르지 그냥. 하루가 다르지 그냥. 신기하게 살면 되지 하루는. 양념이 소스 인간으로? 그렇지 그렇지. 신기하게 살면 되지 하루는. 이제 진짜 고민이 되는 걸로 가야 돼요. 제 생각에 1년 동안 치킨만 먹기 대 1년 동안 치킨 안 먹기. 그럼 다른 거를 먹을 수 있어. 그죠 그죠 그죠. 그럼 치킨 안 먹기. 아니 그걸 그렇게 정해버리시면 어떡해요. 내가 딴 거 할 거예요. 아 안 해. 아니 너무 쉽잖아. 2000칼로리 치킨 대 0칼로리 싱거운 치킨. 엥? 싱거운 맛이 없는 치킨? 근데 0칼로리야? 아니면 진짜 맛있는데 근데 2000이야? 이거 괜찮다. 괜찮아요? 이거 할래. 이거 사실 치킨하고 닭가슴살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죠. 치킨은 치킨이에요. 치킨은 튀김 치킨이야. 옷도 있고 잘 따뜻해. 근데 맛이 없어. 윗 닭비 있네. 오마이갓. 2000칼로리 좀 적은 것 같아. 나였으면 2000칼로리 먹어. 아닌가? 2000칼로리면 좀 많은데? 하루 채웠어 이거. 하루에 그 권장 칼로리 다 채운 거잖아.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3000으로 가자. 우와. 마지막은 조금 스윗하게 하자. 아 스위트? 아 그런 거 어때요? 민트 치킨 vs 파인애플 치킨 어때요? 오 야 둘 다 좀 그래. 아 민트 치킨 vs 고수 치킨 어때요? 고수가 뭐지? 그래. 잠깐만. 마지막입니다. 민트 치킨 vs 고수 치킨. 와. 자, 그럼 이 밸런스 게임 다섯 개를 이제 저희의 제로 베이스먼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가지고 밸런스 분들의 취향 한번 알아볼까요? 밸런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지? (드디어) 왔습니다. 와우. 저희가 맛있게 먹을 타이밍이.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일단 가자.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메스. 뭐 달라고요? 메스. 그게 메스예요? 네. 치킨 수술 들어가는 중. 너도 해줄까? 슝. 와. 좋습니다. 완벽했다. 넌 뭐부터 먹어? 다리부터죠. 나도 다리야. 둘 셋 하면 들어가. 오케이. 하나 둘 셋. 둘 셋. 우와. 저는 개인적으로 교촌하고 비빔면을 자주 먹는데. 진짜요? 이거 교촌 비빔면하고 삼겹살 다 한 번에 먹었어요. 입에서. 예, 교촌이랑 또 국물 조합 있잖아요. 엽기 떡볶이. 아 그래? 허니콤보랑 엽기 떡볶이를 같이 먹는 게 진짜 국물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뒤에 있는 뼈 있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이거 여기가 다리의 진 면모라고 생각해요. 닭다리에. 바삭하지. 네. 이제 먹는 모습을 제로즈 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좀 부끄러워요. 나? 그래? 전혀 신경 안 쓰시네요. 당연하지. 오히려 제로즈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가 대부분 깨작깨작 되는 것보다 잘 먹는 사람이 훨씬 좋아요. 나도. 아 여러분. 이거 보고 우리가 먹는 모습이 행복하면 댓글에 좀 놔둬주세요. 그거 궁금해요 우리. 난 사실 박권욱 잘 먹는 거 보면 뭐가 엄청 기뻐. 뭔지 알아요? 설레는데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맞아. 대리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다이어트 중인 재료주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음으로써. 너는 뭐지? 먹방 자주 봐? 먹방 자주는 안 봐요. 안 봐? 진짜 밤에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찾아보긴 해요. 그래서 아 내일 아침에 저거 먹어야겠다. 이렇게. 아 그런 생각까지. 나는 내가 몸을 엄청 많이 키우고 싶었단 말이야. 그 영상을 보고 나도 배가 불러졌어. 예를 들면 치킨을 보고 있었어. 난 그냥 이렇게 눈만 감고 하는데 치킨 맛이 이렇게 느껴져 막. 느껴져. 말이 안 되는데 느껴져. 느껴져. 어.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먹방을 보면 좀 힘들어요. 아 하면 식욕이 진짜 올라와요. 차라리 그냥 먹는 거랑 단절하는 게. 아. 그러면은 보통 먹방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예요? 혹시 ASMR. ASMR 마이크가 준비가 됐습니다.
다 들려요. 우와 대박. 잠깐 내가 ASMR 진짜 잘하고 싶단 말이야? 네 ASMR 할 때 말씀을 약간 소리가 진짜 리얼해요. 좋아? 네, 진짜 리얼해요. 엄청 달콤하고 조금 맵고 아주 아주 탱탱하게 맛있어요. 탱탱하게 맛있어요.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푹푹 먹어봐요. 푹. 진짜 리얼해요. 자. 드세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에 저는 허니 콤보 먹어볼게요. 와 확실히 네. 제 좋은 소리가 너 치킨을 먹고 있었을 때 그리고 삼켰을 때 이거 뭐 소리가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고 콜라 소리 이거 타는 게 소리가 진짜 달라. 확실히 ASMR가 재밌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ASMR을 하면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되겠네. 좀 부끄러워요. 아 그래? 네. 난 안 부끄러워요. 조금 부끄럽지만 잘 들으셨나요? 저희의 리얼 사운드를 너무 재밌더라. 그러니까 근데 소리가 듣는 것도 진짜 재밌다. 그럼 우리가 어? 퀴즈요? 네. 그럼 건우이 잘 해줘. 생각보다 쉬울 것 같은데요? 안 돼! 건우가 이거 천구야. 어? 보라 치킨. 네. 뭐야? 보리 치킨, 보리. 네. 야, 건우. 너. 맞으시겠습니다. 알았어요. 왜? 바른 치킨. 아, 기억이 안 났어. 한 맞춰봐요. 나 이거 어떻게 알아? 맞춰봐요, 한번. 하루, 어떤 치즈 하나 치. 정답.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에? 티에치이셔. 아, 어, 어, 뭐지? 아, 몬스터치? 정답. 뭔데? 몬스터치. 이게 몬스터치야? 오, 커. 뭐지? 커. 귀여워 팍시. 힌트 한번 쓰겠습니다. 어. 우리가 네. 뭘 보여줘야 되는데. 아. 라라라라라. 뭐요? 너 혹시 뭐 치킨 먹고 싶어? 아, 그런 거예요? 아니야, 연기야. 묻었네. 어, 치킨 30분 동안 먹은 장갑으로 닦아주는 거야? 여기까지. 아니요, 여기까지 아니요. 네 입이나 닦어. 네 입이나 닦으라고? 닦으라 뭐야? 나 바보 아니야? 넌 바보야. 치킨밖에 모르는 바보?
아 진짜. 아 영어로 된. 당연히 영어겠죠. 아, 뭐. 영어 영어는 말. KFC. KFC. 야. 지코. 네? 아, 난 알았어요. 맞춰봐요. 한번. 맞추고 있어봐요. 치킨. 주. 조. 조원. 니. 옆. 처갓집 양념치킨. 에? 아니 지금 치킨 광고 노리신다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엄청난? 뭐지? 뭐지? 별로부터 보여주자. 하나 둘 셋. 이야 이거 짱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음에 우리 해서톤 다 쓸 거예요 음식으로. 치킨밖에 모르는 바보. 첫 번째 질문부터. 제조분들은 그래도 치킨은 뜨거워야 된다. 어. 뜨거운 치킨을 선택했어요. 압도적인 표수. 매출 씨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선택했을 거야. 언거? 어. 조금씩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오이시잖아. 근데 이거를 먹으면 이거 타잖아 혀를. 그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못 느껴. 미래를 보고 있지. 아 미래를 보고. 난 미각을 위해서. 그렇지. 아. 너는? 저도 언치킨. 식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계속 뜨거우면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먹을 수라도 있잖아요. 미래를 보고 있지. 아 미래를 보고. 과연 제자분들은 닭다리를 좋아하실지 배날개를 더 좋아하실지. 네 누든. 매추 형도 닭다리 좋아하죠? 예 팀 닭다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닭다리는 고기가 제일 많고 완벽한 레이시오입니다. 바삭한 부분도 딱 완벽하고 그리고 고기도 완벽해. 근데 여기 가슴 알잖아. 이 고기가 아 손을 너무 많잖아. 예, 그런 레이시오가 이게 완벽해요. 저도 닭다리 좋아하지. 왜냐면은 뭔가 치킨 하면 딱 닭다리가 떠오르잖아요. 아까 그 인형 있었듯이. 이거는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새로운 트렌디라고 할 수 있지. 에? 그때 오? 난 이거 당연하지 않아 근데? 근데 저도 이거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게 나. 아 그래? 어. 아니 집에서 양념 묻힐 자신 있으세요? 응. 내가 양념으로 샤워하고 나왔다? 어. 일단 엄마한테 등짝 맞습니다. 아 그치. 너 뭐하는지 참 철썩. 생각해봐. 편해. 집은 따뜻하고 집에 있어. 너무 좋고 TV도 있고. 아 양념 필요하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그냥 여기 있는 거 찍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돼 안돼. 그래서 이 플레이트에 있는 건. 아니면 너 밖에서 나만 있고. 어? 너무 추워서 손도 못 느껴지고 그래. 하고 싶어? 이거보다 나은 것 같아. 아, 그럼 생각해봐요. 와 맛있게 먹었어. 와 너무 배부르다. 와 하고 다 해서. 아 침대에 누워볼까? 아 침대에 딱 누웠는데 침대에 이불에 막 쏙쏙 다 묻었네? 어 그럼 어떡해? 살짝 찡기찡기하고 이게 먹고 먹고 바로 자야 되는데. 어 먹고 바로 자고 싶은데 자면 되지. 다 묻은데? 어 이불 뭐 덮을 것도 없고. 일단 사람들은 이거를 선택했어. 그죠 그러네요. 대중픽이네요 이게. 빅데이터 상으로는 그렇다네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엄마한테 등짝 맞습니다. 뭘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0칼로리입니다. 0칼로리? 응. 3000칼로리 좀 넘어간 것 같긴 한데. 그치. 한번 제조사분들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 이건 생각보다 압도적인 표수차로 맛있는 3000kcal 치킨이 됐어요. 건우이는 개인적으로 어떤 거야? 저는 저도 이거요. 그래? 왜냐면은 다이어트를 할 거면 치킨을 먹지 않겠죠. 당연하지. 근데 3000kcal다. 응. 일단 다이어트에 대한 마음가짐이 이만큼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로즈분들이 84% 압도적인 표수처럼 진짜 기 막히게 맛있어야 돼. 마지막 질문. 민트 치킨 vs 고수 치킨. 우와.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근데 민트도 힘들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민트 선택할 거. 민트? 어. 지금 이걸 딱 먹었는데? 어. 와 시원해. 어. 괜찮아 할 것 같아. 괜찮다고 했습니다. 들으셨죠? 들으셨죠? 왠지 알아. 괜찮다고 했습니다. 단독 먹방으로
민트 치킨 먹방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걸 딱 씹었는데 어. 식감은 치킨이야. 어. 플레이버가 이클립스야. 아, 괜찮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나지. 어? 어, 이 우리 치과 하는 광고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진짜 뼛속까지. 또 밸런스 게임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어. 뭔가 세상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치. 많은 분들이 하셨던 치킨 관련된 뭐 양념 대 프라이드 어. 이런 건 안 합니다. 어. 저희는 성 매튜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을.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런 거 제로즈랑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어서 재밌는 질문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었어. 맞아요. 저도 치킨 먹방 하니까 매튜 형이 너무 행복해하는 게 느껴져요. 한방 웃음을 계속 짓고 있어서 저도 매튜 형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와. 느낄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또 다음 맵박지 먹방 1회 추가 촬영권 있잖아요. 네. 밑에서 얘기해주세요. 다음 음식은 뭐 할까? 네. 나 그거 못했어. 그 춤. 뭐요? 그. 아니 아까 했잖아요. 아니, 아 치킨 들고. 치킨 들고. 이거를 편집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한번 노래 해보자. 6, 7, 8 Touch, touch, 심장이 brush, brush, good for you, brush. 만족하시나요 이제?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기세를 타서 프로모션 한번 하시죠. 제로베이스원이 치킨 광고를 해야 하는 프로모션. 여러분, 진심을 느꼈죠? 우리 사랑? 치킨의 사랑? 진심이에요. 광고 제발. 이렇게 PR 하는 아이돌은 처음일 거예요. K-POP 씬에서 성매치니까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못해요. 이 사람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제로베이스원의 광고 네. 문의는 언제 열려있기 때문에 연락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맵방 먹방 쇼였습니다. 오늘도 맛있었다. 광고가 들어오는 그날까지. 예예.